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개엄씨입니다. 제가 오늘은 뭐 다른 컨텐츠로 특별한 교육 영상 없이 광고 아니고요. 이 광고 절대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재료상에 갔다가 우연찮게 발견한 바비리스 프로 리미티드 에디션 랍더 오리지널이라고 적혀 있는 이 클리퍼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박싱 컨텐츠를 이번에 준비해 봤는데요. 요즘에 제가 얼굴을 너무 안 베어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라도 찾아뵙고 싶어서 짧은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광고 아니고요. 이거 제가 이 영상을 찍고 한 일주일 정도 써보고 이 후기를 한번 같이 남기려고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에 그 유행하던데 이 넥라인이나 이 스킨 쪽에 모발을 아예 제거해주는 그런 트리머라고도 하죠. 이게 쉐이버입니다, 쉐이버. 이것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거 바버들 많이 쓰더라고요, 진짜. 제가 색깔을 화이트이랑 골드라서 아주 제가 마음에 들어서 샀습니다. 모양이 아주 간지가 나죠? 아주. 아티스트 셀렉션이래요? 콜렉션이래요? 자, 화이트 FX. 이거 지금 한국에 22만 얼마로 판매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구입하면 190불인데, 190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17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190불을 150불로 할인한 가격에 샀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지금 13만 원, 뭐 12만 원 정도 되겠네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따란. 뭐야, 씨. 설명서가 있고요. 제가 이거 지금 리뷰를 읽어보니까 그립감이 좀 별로라던데 한번 써봐야 알겠죠? 일단 무게는 딱 좋은 것 같아요. 무겁지도 않고 그렇게 가볍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미리수를 조절하는 거죠. 아주 클래식하네요. 이거 예전에 저희가 쓰는 것처럼 클래식하게.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손잡이가 있네요. 어디 걸어놓는 건가 봐요. 이렇게. 요 스티커를 떼고 한번. 아, 이게 모터를 페라리에서 디자인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라리 마크가 있어요. 보면 페라리 마크가 있어요.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 뭐 크게 나쁘지도 않고. 안정적입니다. 아주 좋으네요. 특이하게 안에가 블랙 라인이네요. 블랙. 아주 색상이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코드가 기네요, 엄청. 충전해서 쓸 수도 있고 꼽아서 쓸 수도 있고. 만약에 배터리가 다 되면 꽂아서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계속 가이드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평소 다른 뭐 월이나 이런 것도 가드가 좀 많이. 오, 아니네. 가드가 엄청 많네요. 원, 투, 원 앤 하프도 있고. 청소 도구. 이 클리퍼를 사용해서 가장 중요한 게이 클리퍼 오일을 계속 써주셔야 돼요. 이게 클리퍼를 계속 드라이한 상태로 계속 하다 보면 마찰이 일어나서. 우와, 키가 있는데 드라이버네요, 드라이버. 이걸로 뭐 열어가지고 쓰는 거겠죠? 우와, 골드랑 교체할 수 있는 화이트. 그리고 아, 이게 원래 화이트 버전인데 이 금색으로 끼웠나 봐요. 그래서 교체 부품이 따로 들어가 있네요. 그쵸? 자, 바비리스 프로 포일 FX. 이거는 제가 오늘도 이것도 세일했는데 이게 원래 99불짜리예요. 이게 한국 돈으로 한 8만 얼마 하겠네요. 근데 지금 한국에도 팔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트리머 있죠. 저희 그 한국의 그 토끼 있죠. 토끼보다 훨씬 더 짧게 아예 모발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짧게 갈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자, 이거는 뭐가 들어있나 구성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케이스인가 봐요. 케이스 안에 청소 도구가 들어있고 청소 브러쉬. 이것도 코드 쓸수 있고 코드리스로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인가 봐요. 그냥 충전만 해서 쓰는 그런 거 있죠. 충전기에 충전만 해서 쓰는 거. 그거는 제가 추천을 별로 안 드려요. 왜냐면 그거 쓰다가 계속 배터리가 수명이 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배터리도 갈아야 되고 뭐. 우와, 반짝반짝합니다. 아주 그냥. 우와, 멋있죠? 자, 오픈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오픈? 아, 뭐야?
우우우우 들리시나요? 오우 와 장난 아니네요. 이거 중간에 날을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보니까 날이 한 30불밖에 한 2만 몇천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쓰다가 날 교체해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엄청 자주 안 갈아줘도 될것 같고, 한쪽이 올라와 있고 한쪽이 내려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잘 맞춰가지고 꼽아야 될것 같네요.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페이드 커트 할때 제일 아랫부분, 제일 짧은 모발 있죠? 거기를 이걸로 쓰면 진짜 완전 깔끔하게, 깨끗하게 커트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입을 했고요. 요것도 한번 쓰고 구입 후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를 썼고요. 이 일주일 정도를 쓰면서 제가 느낀 거는 처음에 뭐 그립감은 그렇게 막 딱히 좋진 않은데 뭐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오버컴브를 해보면서 느낀 게 일단 절삭력이 되게 좋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일단 어떠한 각도로 쓰든 제가 어떤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고요. 그리고 절삭력이 좋은 이유가 제가 아까 예전에 몰랐는데 여기 안에 이 날이 타이타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만큼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일단 뭐 스테인리스나 이런 것보다는 좋은 것 같으니까 절삭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 있는데 머리카락이 다 끼어 있죠. 이게 지금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면서 요 사이사이에 그립감이 좋도록 만들어 놓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문양이 있죠. 머리카락이 계속 껴요. 더군다나 이게 흰색이라서 더 까만 머리가 잘 부각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뭐 요런 붓이죠. 좀 소프트한 붓으로 이렇게 털어내시면 잘 나갑니다, 또. 아니, 뭐, 제 친구들은 또 칫솔을 쓰라는데 칫솔을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계속 털어주면 좋긴 해요. 그 후로 뭐 배터리 유지력은 뭐 좋은 것 같고요. 배터리가 다 되면 또 이제 파란불이 여기 들어오면서 반짝반짝 거립니다. 그래서 뭐 쉽게 알수 있고 또 충전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거는 솔직한 지금 제가 리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 좋은데 뚜껑을 뺐다가 꼽으면 이쪽으로는 한쪽 방향은 잘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뒤집어졌어. 그럼 한쪽이 안 들어가요. 이게 참 이상한데 이상한 게 아니죠. 원래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앞뒤가 구분이 잘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앞뒤 구분이 잘안돼 있게 오로지 한개 구분할 수 있는 게 여기 홈 있죠. 이 홈이 여기 홈을 맞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근데 이게 딱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잘안 가요. 그래서 뭐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실 것 같고요. 이것만 또 적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절삭력은 좋고요. 아프다거나 이런 거는 못 느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크롬 같은 거라서 손때가 잘 타요. 손 지문이 이제 묻어버리면 좀 닦아야 되고, 보이시죠? 여기 지금 살짝. 그런 거뭐 깨끗하게 유지를 잘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라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바빌리스 회사랑 전혀 스폰서 이런 게 없고요. 솔직하게 써본 결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만족을 합니다. 얼만큼 좀더더 써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써보고 더큰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어떤 영상에서는 한번 멘션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좀 간지나게 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제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길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씩 미용 관련된 영상을 중간중간에 올리면서 너무 이 영상과 영상, 그 염색 영상과 염색 영상 간의 간격이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또 이런 콘텐츠를 올릴 테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